반지 설명할 시간이죠. 자, 일단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자, 제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면 여기 동영상 뭐홈 동영상 재생 목록 이렇게 써 있는데 동영상을 누르고 정렬 기준에서 오래된 순으로라고 하면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평반지부터 나오겠죠? 그렇게 시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영상을 보다가 쟤좀 내가 지금까지 모르는 얘기를 좀 하네 싶으면 처음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할 얘기가 더 많았죠. 그래서 뭐 한번 지금 1시간, 2시간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땐 그렇게 길게 찍었죠. 그리고 요즘엔 영상을 이렇게 하나의 그림에 두 가지, 아, 두 개의 영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전엔 세 개씩 했어요. 하나는 말이 안 나오는 거. 두 번째는 말이 나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응용편인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세 튜토리얼 영상은, 그러니까 재생 목록에서 튜토리얼은 세개 영상씩,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이 세 개씩 있었고요. 요즘에는 굳이 응용을 넣을 필요 없으니까 응용은 뭐두 번째 영상에서 충분히 다 얘기 다 하는 거죠. 기본적인 건 이미 깔아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시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말 나오는 것만 원하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뭐말안 나오는 걸 원하시는 분들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 의도는 여기, 그러니까 이제 말이 나오는 건 설명이라고 제가 제목을 써놨죠. 설명, 이건 말이 있는 겁니다. 익스플러네이션 뭐 이렇게 해놨죠. 이것도 설명, 말이 있는 거죠. 설명이라고 안써 있으면 말이 없습니다. 음악만 나오겠죠. 그 이제 제가 외국 애들이 만든 영상을 볼때 힘든 게 그런 거였어요. 그냥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할 말, 그냥 시끄러워 죽겠네.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생각은 말 없이 그냥 영상만 보여줬을 때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하면서 봐주길 원했어요. 아, 제가 어떤 걸 누르나?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최대한 좀 집중해서, 말이 안 나오니까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편을 보고,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걸또한편 보고, 똑같은 걸두번 이상은 반복해 주길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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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요 얘기 꼭 해야지? 해놓고선 그 얘기를 쏙 빼먹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영상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살짝 좀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좀두번 봐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두 번씩 보는 게전 좋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말이 없는 영상, 한 번은 말이 있는 영상.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가급적이면 평반지 영상부터 쭉.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집게로 인형 뽑는 듯한 이 그림이 있는 것들은 기초 영상은 이 그림이 있는 거죠. 이제 블럭을 하나하나 쌓는 거죠. 제 개념, 제 생각에는 제 기초는 하나하나 쌓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빨간색 블럭을 이제 쌓아 나간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구분하려고 저렇게 제목 화면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이것도 시간 순으로, 정렬 기준 시간 순에서 보면 기초 영상 찍고 그 다음 기초 영상에 뭐 해당하는 예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동영상에서 시간 순으로 보면 동영상 옆에 있는 거이 튜토리얼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반지 그래야죠. 얘는 네, 상당히 단순한 모양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어떤 금속 을, 뭐 은을 이렇게 쭉 늘려서 뭐 꼬아서 하는 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어려운 모양은 아닐 겁니다. 열풀림 해가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 뭐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라인으로 할땐좀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저거 어떻게 만드나 하고 고민에 휩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얘 그냥 뭐, 네, 회전으로 리볼브로 돌릴게요. 오늘은 또 웬일로 또 한글판이 돼 있네.
변형 가능 예 점개수 8개로 하겠습니다. 꼭 8개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8개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서클 360도 자 있죠. 그 다음 네. 폭파하고 점을 킵니다. 그 얘를 아이고 돌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저 반대쪽도 돌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중간만 잡고 돌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뭐냐면 자 폭파하고 차수를 다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네. 얘를 180도만큼 돌리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여기도 좀 포인트가 있어야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돌려서 얘를 쭉 말아서 하면 아까 그 모양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180도를 돌렸구나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이제 얘를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소컵으로 자르는데 축소를 예 해서 자를 거야 라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폴리서피스 상태에서는 안 들어가니까 축소 예를 하면 또 뭐 어떻게 되죠? 정보가 사라지죠. 저는 이제 얘를 정보라고 부르죠. 저는 그렇습니다. 얘를 그냥 뭐 이렇게 갖고 와서 얘를 뭐 잘랐다고 합시다. 그냥 위에서 덜컹 잘라보죠. 이렇게 직선으로 잘라봅시다. 전 지금 단축키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안 누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이렇게 살아있어요. 컨트롤 포인트가 살아있죠. 이때는 이 언트림, 트림 헤드를 사용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잘려있는 이 녀석을 편집하긴 힘들죠. 정확하게 편집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네, 축소 예스를 해서 슈링크 예스를 해서 이렇게 필요없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이소컵 활용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자를 거예요. 컵으로 한 다음에 필요없는 거 버리고 아, 뭐 그냥 합시다. 지금은 필요없는 거 버리고 자 점 키면 어떻게 되죠? 점이 이렇게 필요없는 점이 나오죠. 여기 안에 네, 수축이 있죠. 뭐 왼쪽 버튼이든 오른쪽 버튼이든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아직까지 전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 가장자리까지 수축을 하겠습니다. 그냥 혹시나 몰라서 자 이렇게 하면 고놈이 고놈이었다 라는 내용을 네,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 원형별 히스토리 기록 두 개를 하면 얘를 아래로 움직일 때 원형별 복사가 된 건 위로 움직인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적당히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이 형태를 이 플로어랑 서피스, 서피스 따라 흐름으로 여기까지 만들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아예 끝까지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굳이 플로어랑 서피스까지 가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 이름이 뭐더라? 서피스 블렌드 서피스 블렌드를 사용해서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 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블렌드 서피스를 하는데 얘가 180도 돌아서 여기로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얘가 180도 돌면 아니 90도 돌면 여기고요. 근데 또 이상하게 되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이것만 할 거예요. 아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요 녀석 요 녀석을 좀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빨간색에
1번 모서리는 요 녀석의 요기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 요기로. 이 1번이 이쪽으로 돌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로 가야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설명해놓고 제대로 안 되면 망하는데 말이죠. 얘를 블렌드 서피스 할 거예요. 그래서 요쯤 클릭했으면, 요쯤 클릭했으면 여기도 요쯤을 클릭해 줘라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면서 가고 있죠. 이렇게. 근데 지금 원하는 건 90도가 아니죠. 180도입니다. 얘가 이 바닥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횟가닥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여길 클릭하면 여기쯤 선택하면 여기쯤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한번 뭐잘안 되게 한번 해보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또다시 선택을 해보죠. 여길 클릭하고 요쯤 클릭하면 네,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꼬이길 바랬던 거죠. 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또 헷갈리고 있어요, 저 사실. 내가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나? 여길 클릭했으면 여기. 제대로 잘 붙었죠? 그 다음 여길 클릭했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무튼 여기 먼저 하죠.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서 획가닥 돌면 있죠. 그 다음 얘가 이 아래로. 이렇게 하면 네, 좀 뭔가 안 맞아요. 얘가 틀렸죠. 딴 얘들은 다 맞는데에 맞나? 맞고 있나? 얘도 좀안 맞는 것 같죠? 아, 매번 헷갈려요. 제가 뭐 잘못하는 걸 수도 있죠. 아우, 헷갈려 죽겠네.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됐습니다. 그 다음 그 중간에 포인트를 좀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인서트 넛을 매듭점 삽입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여기 옵션에서 중간점이 있어요. 중간점 점에서 철석 붙죠. 엔터. 그 다음 여기도 엔터.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하나 설정하고 나서 거기 뭐 끝점에 맞춰 가지고 해도 됩니다. 만약에 잘안 된다면, 이게 지금 하는 방법으로 잘안 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3D 스케일로 키우는 거죠. 그다음 네, 여기서 조금 이렇게 올려서 뭐 안쪽 내경에 적당하게 맞춰주면 얘가 이렇게 된다. 뱅글 돈 모습이 되는 거죠. 이쪽이 이렇게 갔다가 뺑 돌아서 뭐 나름 이제 무한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겠죠. 맞나?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서 얘를 이제 좀 부드럽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필릿을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안 들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는 놈은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놈은 안 들어가요. 뭐안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안 되면
여기 파이프를 쭉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다중 이렇게 해서, 야, 이거 한 번에 다 선택해야 되네요. 하려면 이게 장난 아닌데요? 큰일 났는데? 시름을 한 0.3.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뚜껑 없이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냥 딱 결합하겠습니다. 결합이 되겠죠? 잘 됐으면. 실패했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파이프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이쪽만 할게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끝막음 없음. 점삼 이렇게 폭파. 그다음 얘를 자르죠. 뭐로? 파이프로. 그래서 얘를 잘라요. 잘라주고 여길 뭐 블렌드 하든 뭐 투레이를 하든 해서 하면. 네, 부드러워지겠죠. 근데 이게 뭐야? 여기 뭐 이상한 게 있네? 엣지가 잘려 있는 거죠? 이 가장자리가 잘려 있습니다. 여기. 뭐 합쳐줘야지. 여기 보면, 병합. 오른쪽 클릭. 네, 됐죠? 사라졌습니다. 그럼 다시, 블렌드 서피스를 해보죠. 그니까 되게 번거로워요. 지금 이게 몇번 클릭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그리고 여기가 또 예쁘게 되지도 않아. 자, 뭐 이렇게 했습니다. 어,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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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결합 하고 이제 나머지들도 다 해야 되는 거죠. 되게 번거롭잖아요. 언제 그거 다 하고 앉아 있어요. 이제 깝깝하게.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이 뭐냐면 단면부터 그냥 굴리자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저는 두 가지를 제시를 했던 겁니다. 일단은 네, 원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 단면을 박스 하나 그리죠. 그냥 적당하게 하나 그리고 얘를 내경에 맞추고요. 그 다음 여기 사각형 그리는 거에 이게 있죠. 모서리 찍고 모서리 찍고 굴리고 이걸 쓰는 겁니다. 먼저 굴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뭘 합니까? 회전. 회전축은 0. 그리고 Y축. 그리고 변형 가능 예, 점계수 확인하고 360도.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거 잘라야죠. 여기서는 그냥 한 방에 잘리니까 이걸로 자르겠습니다. 축소 예. 적당하게. 만약에 어떤 본인이 뭐 스케치를 뭐 디자인을 먼저 해놨다. 그러면 디자인에 맞춰서 크기에 해당되는 것을 잘라줘야겠죠. 한이 정도 자르겠습니다. 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잘려 나가겠죠. 그 다음 원형별 빗소리기로 두개 해놓고 네,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라이노 5.0이잖아요. 라이노 6.0을 가지고 계신 분은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서 블렌드 서피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름 뭐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겠죠.
라이노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라이노 6.0을 네. 사시는 게 좋죠. 저는 이제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지금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라이노 6.0하고 뭐 기타 등등등. 그래서 지금은 라이노 5.0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5.0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또다시 블렌드 서비스를 해야죠. 요쯤 클릭하고 요쯤 클릭하고 뭐 클릭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중요한 거죠. 진행 방향이 뭐 요렇게 생겼으니까 얘도 맞춰서 요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붙으니까 얘가 이렇게 말리는 거잖아요. 같이 그럼 이 화살표가 반대인 거죠. 뭐 이제 뭐 화살표 만약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쯤 찍었으니까 여기쯤이겠지 하고 이렇게 옮겨요. 대충 뭐 이쯤이겠지 하고 딱 합니다. 엔터를 치면 미리 보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모양이 되는 거죠. 취소 다시 합니다. 이번에는 뭐 클릭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이걸 바꿔주고 정확한 위치로 옮겨주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주면 자 됐죠. 똑같이 다 노란색인 거죠. 아예 뭐 확 꼬인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확인. 그 다음 요쯤에 이걸 추가해야죠. 됐습니다. 점을 켜고 얘만 잡고 3D 스케일로 쭉 늘려줍니다. 그 다음 쭉 내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살짝 끊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뭐 좀 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저 멀리 또 산으로 올라가고 있길래 날렸습니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많이 활용해 보시고 아까 말로만 하고 넘어갔던 예, 플로우랑 서피스, 서피스 따라 흐름으로도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또 오늘 잘 안 울리니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